안녕하세요. 푸마 수학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여전히 수열의 극한의 응용 문제고요. 좀 난이도가 있다, 그렇죠?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요. 또 몇 가지 상식적인 차원을 좀 정리해주고 문제 풀게, 그죠? 이런 상식적인 이해나 이론이 안 돼 있으면 문제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이 억셉트하지를 못해, 알겠냐? 그러니까 수학은 무조건 이론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이론은 다음 같아요. 일단 중3 내용입니다. 중3 내용 이건 정리해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과생들은 삼각함수가 빠졌죠. 빠졌어도 중3 내용에 있던 삼각비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가 A예요, 그쵸? A.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알아요? 요 각도와 그 다음에 요 빗변의 길을 안단 말이지, 그치? 그때 여기 있던 요 길이 x는요, 이제 항상 요 x를 구할 때 맨날 뭐 1대 몇 대 몇 하는 게 아니라 세타가 특수각 30도, 45도, 60도가 아니더라도 요 길이는 항상 어떻게 돼요? a sin 세타. 뭐라고요? a sin 세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겠죠? 증명은 매우 간단해. 프루프. 증명은 매우 간단해서요. 원래 sin 세타의 정의가 뭐죠? sin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니까 내가 지금 누가 궁금해? 여기 있던 x가 궁금하잖아. 따라서 사인 세타는 a분의 x예요, 그쵸? a분의 x인데, a분의 x인데, 그죠? 근데 봐요, 지금 x가 궁금하지? a하고 세타 아니까 곱해주면 어떻게 x는 항상 a 사인 세타, x는 a 사인 세타, 이해갔죠? a 사인 세타 됐어요? 요거 또 QR코드 붙여놓을게, 알겠죠? 붙여놓을 테니까 자세한 거는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QR코드 동영상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교재에 있는 QR코드 동영상 다시 한번 더 봐. 자, 요거는요 예. 요 길이를 y라고 할까요? y는요, 이 길이 항상 이제 얘랑 얘를 알면 a 코사인 세타. 뭐라고?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얘도 증명은 매우 간단해, 그쵸? 왜냐면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a분의 y잖아, 그쵸? 근데 우린 누가 궁금했어? a하고 세타는 알고요, y가 궁금하단 말이지. a 곱해주면 y는 항상 a 코사인 세타라고. 됐습니까? 이해 갔죠?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중3 때 여기까지 하고요. 탄젠트 세타. 직각이고 세타가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와 누구를 알아요? 요 길이 A하고 세타를 알고 있을 때, 이때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Z라 할까? Z는요, A 탄젠트 세타다. 이과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매우 중요하고요. 문과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Z는요, A 이번엔 탄젠트 세타라고. 증명은 매우 간단해. 증명은요,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z인데 뭐가 궁금하죠 지금요? z가 궁금하다고. z는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해 놓으시고 깔끔하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요, 중3 과정에 있었던 삼각비 이 부분을 선생님이 거기다가 QR코드를 붙여 놓을 테니까 동영상 꼭 보도록 하시고 이거 알아야 돼. 자, 이거 알고 연습 좀 하시고. 자, 다음 또 알아야 할게요. 이거죠. 극한 응용 문제를 푸는데 식 세울 때 말이다 점화식인데 이번엔 1번 점화식인가요? 1번 점화식. 그럼 다시 안 쓸게. 그러니까 이 응용 문제를 풀려면 일단 두 가지가 선행돼 있어야 돼. 뭐하고 뭐? 중상 과정의 삼각비에 관련된 학습 내용. 그 다음에 뭡니까? 1번 수열. 계정수트의 수열. 수열의 1번 점화식. 두 가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도전합니다. 도전. 난이도가 좀 높아. 도전. 출발해보자. 정삼각형 ABC가 있어요.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때 선분 BC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아서, 대충 잡았어. 잡은 다음 어떻게 돼? 여기서 저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한 점 잡은 걸 P1이라고 하고 AB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Q1. 다시 또 Q1에서요, 저기 또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R1. R1에 다시 또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P2. 다시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가겠죠? P2에서 AB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얼마입니까? Q2. Q2에서 다시 또 AC에다 수선의 발 내리면 R2. 또 내리면요, P3. 또 수선의 발 Q3. 뭐야? R3. 뭐야? 다음 P4.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치? 그래. 그래서 이걸 계속 무한히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쵸? 문제에서 이렇게 안 써있고요. PN은 이런 짓거리를 한없이 반복할 때 PN의 위치는 어디에 가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 그래서 PN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가, 그쵸? 그죠? 정석에 있는 문제고, 정석 연습 문제랑 비슷하네요, 그쵸? 정선이 연습자 비슷해. 하여튼 PN의 이 위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야, 그쵸? 그래서 자, 극한 응용이니까 1단계 변수파, 변수 여지 N입니다. 2단계 PN,
요거를 어떻게든 간에 누구에 관한 식으로요? 떠들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 N에 관한 식으로. 알겠냐? N에 관한 식으로. 일단 정삼각형이라는 말만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요 길이를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 이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뭐가 될까요? A가 될 거고 정삼각형은 A가 될 거야. 그쵸?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다음에 PN이라고 하는 놈이요. 모르겠다. 그쵸? 모르겠으니까 이거 좀 일반적으로 좀 바꿔줍시다.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해봤자 식만 복잡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론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건 추론도 여기 힘들어요. 그렇죠? 식 세우는 것 자체가. 따라서 일반적으로 봐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N번째 놈이 떨어졌다고 하자. 그렇죠? 이런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가지고 N번째가 딱 떨어졌어. 여기서 가면 얘가 QN이 되겠죠. 얘가 RN이 될 거야. 그렇지? 다음에 얘는 다시 P, N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그죠? 그죠? PN, 일반 PN, QN, RN, PN 플러스, 다시 또 QN 플러스, RN 플러스,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일반적으로 써놓으시고. 아까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수직선상에서의 문제도 XN 좌표를 XN 플러스를 XN 플러스 일반적으로 썼잖아. 그죠? 관계식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우려면 관계식이 필요하니까. 이해 갔죠? 다음, PN의 위치를 잡으려면 일단 PN의 위치, 선생님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있잖아. 요 거리. 아까 그 수직선 문제랑 비슷하다. 비슷해. 요 거리 선생님이 이거를요. XN이라고 할게. 항상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요. PN까지의 거리를 XN이라고 하자. 알겠죠? 이 거리가 XN이야. 우리의 관심은 뭐로 바뀌는 거야? 이제 우리의 관심은요. PN과 PN 플러스 1, 이 XN에 관한 점화식, 관계식 하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쵸? 됐어요. XN으로 표현해서 XN의 값이 극한값이 어디 가나 이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요. 여기는 PN의 좌표가 어디로 가냐 이건데 다시 써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XN 요거지. 그치? 그래서 XN으로 바꿔서 요 길이를 XN이라고 하자고. B에서부터 출발해서 요 좌표까지 거리를 XN이라고 하면은 요 거리에 관한 극한값을 알면은 P의 위치를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쵸? 됐죠? 자, 그래서 출발해 볼까요? 자, 이 XN이니까. 자, 요 거리는 얼마일까요? 요 거리. 요 거리는 아까 배웠어. 이게 몇 도야? 60도지. 그죠? 따라서 이 길이 코사인 60도가 바로 이 길이. 알겠죠? 요 길이 코사인 60도가 바로 이 길이라고. 그죠? 이게 안 되면 QR코드 다시 한번 봐. 삼각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코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60도는요? 예. 코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1. 됐어요? 60도 2분의 1. 따라서 얼마입니까? 2분의 1 XN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랑 XN과 다음에 여기 이 좌표까지 무조건 와야 돼. 그래야지만 XN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쵸? 땅. 요 길이는 얼마? 요 길이. 요 길이는요. 어떤 상수인 문자 A에서 얼마입니까? 2분의 1 XN을 빼준 게 바로 저 길이다. 그치? 빼요. A에서 이거 빼면 요 길이. 됐습니까? 땅.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요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 요 60도죠? 이 길이 코사인 60 해주면 요 길이가 나타나. 그치? 요 길이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A 마이너스 얼마야? 4분의 1 XN 이렇게 되겠네. 그쵸? 됐죠? 좀 지울까? 자, 2분의 1, 요게 요 길이야. 그쵸? 그러면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요? A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요 길이는 A에서, 전체 길이에서 요 길이 빼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A 빼기 얼마야? 4분의 1 XN 이렇게 되겠네. 그치? 정리해주면 4분의 1 XN 하고요. 다음에 플러스 얼마야? 2분의 1 A 이렇게 나타나. 그쵸? 됐냐? 땅! 그러면요. 이제 요 길이요.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어떻게 요 길이? 자, 요 길이는요. 요 길이 또다시 60도니까 코사인 60도 해주면 요 길이가 나타나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다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주면 어떻게 돼요? 8분의 1 XN 다음에 더하기 4분의 1 A가 바로 요 길이란다. 그쵸? 됐냐? 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게 얼만 걸 알아? 요게. 아까 B점부터 출발해 여기까지가 XN이라고 이 길이를 XN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으니까 요 길이는 X 얼마?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N 플러스 1번째 점이 좌표잖아. 그쵸? 그러니까 잘 봐. XN 플러스 1번째에 PN 플러스 1, PN 플러스 1점 B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XN 플러스 1이야. 거기다가 요 길이 얼마였어? 요 길이 요거죠. 얘랑 얘랑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해 갔죠? 할 수 있겠죠? 한 바퀴 돌려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전과 이점의 비점에서부터의 위치인 xn과 xn 플러스의 관계식이 필요해가지고 한 바퀴 돌린 거야. 그죠?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린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하는 얼마다? 우리가 아까 설정한 상수인 a가 된다. 여기까지. 따라서 결론 xn 플러스 1번째 항 하고요. 더하기 누굴 더하는 거야? 얘를 더하는 거죠. 8분의 1 얼마야? xn 다음에 얼마다? 플러스 4분의 1 a를 더해줬더니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 밑변의 길이 a가 되겠다 이거야. 그쵸? 됐어요. 됐죠? 자, 따라서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xn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8분의 1 xn 하고 a는 상수야. 넘겨놓으니까 넘기면 4분의 3 a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쵸? 몇 번 말이요? 몇 번지? 1번 점화식 됐습니까? 얘는 상수니까 변수가 아니야. 상수니까 1번 점화식이다. 그쵸? 그래요? 따라서 1번 점화식일 때 이걸 묻는 거니까 이제 일반항 구할 필요 없죠. 왜요?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수렴한단 말이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자, 얘가 x로 가, 얘를 뭐라 얘를요 선생님이요. 그 값을 이거를 large x라고 할게. 그 값을 그 처음 얘가 리미트 씌워주면 얘도 large x로 가고 수렴하고 얘도 어떻게 마이너스 8분의 1 large x로 가겠죠. 플러스 4분의 3 a야. 우리 그 값이 궁금하니까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 8분의 얼마다? 9x는요 4분의 3 a가 되겠고 따라서 x는요 4분의 3 a 곱하기 얼마다? 9분의 8 되는 거니까 약분 따라서 3분의 2 a가 돼. 그쵸? 이게 얼마라고? 요게 3분의 2 a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건데요. 해석을 해줘야겠죠? 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abc가 있는데 밑에다 좀 크게 그릴게. 봐요. 다시 한번 3분의 2a인데 어떻게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했던 xn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3분의 2a라는 거 아니야. 극한 수화주면 맞아요? 이게 3분의 2a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결론 우리가 찾는 요 pn의 pn 리미트 n 이퀄 무한 들어갈 때 pn의 위치는 여기인데 이 위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3분의 2a가 있는 3분의 1a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b에서 c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지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또는요 b에서 c 방향 어떻게 돼요? 3분의 2a만큼이니까 밑변의 길이에 3분의 2만큼 간 지점에 위치하겠다. 누가? pn이 한없이 여기로 다가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따라 정답은 저는 어떻게 돼요? b에서 c 쪽으로 어떻게 해요? b에서 c, b와 c를 2대 1로 내분하는 지점에 우리가 찾는 pn의 극한 값이 수렴하겠네요. 그렇죠? 됐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요? 두 가지 뭐예요?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빗변과 뭡니까? 세타를 알 때 나머지 길이를 사인과 코사인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죠? 중상과정 내용이었고 다음에 하나 더 뭡니까? 예, 1번 점화식이요. 그건 깔끔하게 마스터해 두도록 하세요. 그렇죠?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